네. 네, TBA 끝내기 세션입니다. 네, 끝내기를, 네, 최선의 끝내기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상전의 두 문제는 흑선이고요. 하변의 두 문제는 백선입니다. 자, 각각 1, 2, 3, 4번 문제의 최선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자, 이 중에서 최선의 끝내기를 찾으신 분은, 네, 손을 들고 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분들. 네, 강의 주목. 네, 끝내기 특별 세션입니다. 최선의 한 수를 찾아보세요. 가장 많이 풀은 분한테는 제가 스티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야? 오른쪽 우리 도수 위에 문제 있잖아요. 네. 18 아니에요? 18? 예, 18. 어, 이거? 네. 어. 자, 여기 좀 어떻게 되죠? 다음 한 수. 아. 다음 한 수까지 또 둬야 돼요? 네, 당연하죠. 저것만 두고 손을 빼면 1, 2, 3, 4, 5, 6, 12줄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이게 18 아니에요? 여기요? 예. 아닌가요? 자, 사모님 이것은 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답이 아니죠? 하. 네, 흙이 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 죽었네요. 아, 죽었네요. 네. 하하. 자, 첫 수 정답. 그러나 두 번째. 빅 되면 안 돼요, 빅 되면 돼.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어?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여기 16에 16에 1 요렇게요? 네. 자, 2이면 반반. 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빅이에요? 뭐야, 16을 줄 때 입구자에서 요렇게? 아니에요, 밀고 요렇게? 네. 이렇게 두고 입구자? 입구자. 이게 빅일까요? 흙이 죽었을까요? 비길까요? 흙이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아니 이게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와, 정답이네요. 자, 아직 정답 안 나왔습니다. 한번 돼요. 하지마. 한번 돼요. 네, 탈기 부단한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칼칼띠어요. 부단인 것 찍혔다. 저희 몇 자리일까요? 칼칼띠어요. 정답. 칼칼띠어요. 부단히 맞췄습니다. 자, 이게 몇 자리일까요? 여러분. 몇 집자일까요? 100집자. 12집자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시죠? 밀어요. 네. 너무 쉽죠? 적절히. 네. 자, 이렇게 둬서 100집 몇 집입니까? 0집이요. 0집이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둔 수의 가치 몇 집일까요? 12집이요. 12집? 네, 네, 3, 4, 5. 띵! 13집이요. 띵! 11집이요. 정답! 11집. 네. 11집짜리죠? 왜 11집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서 흙이 다른 데를 줬어요. 그럼 100이 여기를 주죠? 1, 2, 3, 4, 5, 6, 7, 8, 9, 10, 11. 11집짜리죠? 와우. 네. 자, 다른 문제 풀어보세요. 저기, 저거, 1번. 2구짜리 주네요. 1구짜? 예. 2구짜? 아니. 여기요? 예. 네. 다섯 치면 어떻게 되시죠? 저쳐요? 아니, 거의 말고. 여기요? 왜 이상한데를. 네, 여기 두면. 예. 예. 정답입니다. 네, 정답. 이거 몇 집짜리냐고 안 물어볼게요. 왜냐면 멘붕이 올 거라서. 정답. 7집 아니에요? 오. 선이 7집인가요? 6집 3분의 2. 6과 3분의 2집입니다. 아, 찍었는데, 약간. 자, 이게 클까요? 저게 클까요? 이게 커요. 이게 크죠? 네. 자, 그 다음에 남은 두 문제 풀어보세요. 백선. 아, 백선이에요? 이게? 오! 백선 아니고요? 백선입니다. 저 오른쪽 분 백선 아니에요? 이거? 네. 백선이에요. 100으로 끝내기를 해보세요. 와. 오, 와이야. 100의 최선의 끝내기는 어딜까요? 점. 아니, 이게 직관적으로 딱딱 나와줘야 됩니다. 날일자. 자, 여기 두면 어떻게 돼요, 다음 수? 와. 뭐 와야? 당연히 이렇게 둬야지. 그 다음, 첫 수 정답. 아니, 제가 손을 빼요. 손을 빼요? 아, 아니죠, 선수 잡는 수가 있잖아. 저기, 아래. 여기? 여기. 아,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어떻게 드시죠?
네,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라서. 아, 목차. 네, 백선, 최선현수. 목차 아니. 목차 땡. 아, 날짜. 날짜, 정답. 네, 이렇게 두죠. 왜 눈목자가 답이 아닐까? 흙이 어떻게 돼요? 네, 위에 붙여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한 수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날을 짜는 것이 정수죠. 그죠, 여러분? 네, 지금까지 그 끝내기 네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왜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오, 선생님 힘내시죠. 네, 와. 네, 끝내기.